삼성생명, 교보생명,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이런 전속보험설계사와 그리고 저희처럼 여러 회사를 취급하는 법인대리점인 프라임에셋 이런 법인대리점과 그리고 전속보험설계사와 수수료와 그리고 상품 구조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임에셋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즘에 많이 연락이 오고 있는 전속 설계사와 그리고 프라임에셋 같은 법인 대리점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속 설계사라고 하면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 이런 전속이 몸담고 있는 설계사를 말하는데요. 이런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런 설계사들은 삼성이나 교보생명, 상품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 회사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입자가 삼성생명 설계사한테 다른 회사, 메트라이프나 혹은 동양생명 같은 회사 상품을 가입하고 싶은데 삼성생명에서는 주구장창 본인 회사 상품만 얘기해서 본인 회사 상품만 얘기를 해서 본인 회사 상품만 가입을 권유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동양생명이나 메트라이프 생명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 삼성생명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회사 상품을 가입하고 싶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삼성이든 교보든 뭐 동양생명이든 어느 회사는 사망보험금이 더 보험료가 비싸고 그리고 암보험료가 더 저렴하고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린 삼성이 최고다, 교보가 최고다, 메리츠화재가 최고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일반 고객들은 요즘에 온라인이든 유튜브 등 많은 SNS에서 사업비 부분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고객이 보험 설계사 말만 듣고 가입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 개방적으로 됐기 때문에 요즘에는 삼성이든 교보든 메리츠화재든 전속 설계사가 대리점으로 많이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법인 대리점인 저희 프라임에셋 같은 경우는 점차 입사하는 문의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한 가지 회사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 생명보험 15개, 손해보험 12개 정도 취급을 하기 때문에 고객을 한번 만나면은 다양한 회사 상품을 취급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보험회사에 또는 고객이 원하는 보험 상품에 저희가 추천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삼성이든 일사전속보다는 수수료가 더 많이 받고 일사전속인 삼성이든 교보든 이런 몸담고 있는 보험보다는 수수료 체계가 더 투명하고 더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대리점 같은 경우는 고객이 동양이든 메리츠화재든 현대해상이든 고객이 원하는 회사 상품으로 맞춤 설계해서 저희가 추천하고 가입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수수료나 시책이 오픈함에 따라서 보험 설계사가 투명하게 본인이 원하는 수수료 테이블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전속 설계사들은 본인들이 물론 리크루팅을 해서 팀장이나 지점장이나 그 이상 갈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팀장이나 매니저 가면 거의 끝이잖아요. 그 위에 관리자들은 영업을 안 하고 관리만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프라임에셋 같은 경우는 모든 보험 설계사가 상위 관리자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투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밸류체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계사로 입사를 할지언정 두 명을 입사해서 팀장, 일곱 명을 입사해서 지점장, 그리고 20명 맞춰서 본부장, 또한 지사장, 본부장부터는 실적 플러스 인원수가 충족이 돼야 상위 관리자로서 승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투명하고, 또한 설계사 팀장 같은 경우는 필드에서 영업을 해도 내가 그 다음 달에 수수료를 얼마 받을 수 있겠다. 미리 유추하고 예측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전속 설계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나 어떤 시책, 또한 본부장으로 나갈 수 있는 승격 시스템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입사를 하는데 큰 무리 없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 지역을 불문하고 서울이든 대전이든 광주든 부산이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입사 상담은 친절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팀 단위나 뭐 지점 단위로 이렇게 단체로 입사를 문의하시면은 정착 수당이나 혹은 지점 설치나 아니면 임차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꼭이 약속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입 가지고 두 말 안 할 거고요. 수수료 가지고 장난 안 할 거고 정착수당이나 임차지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관리자나 그리고 지금 저한테 상담 주신 설계사분께서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나오고 앞으로 비전이 어떻게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과감히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설계사분께서 연락을 주시면 수수료나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에는 지인이나 연고 가지고 영업을 안 하잖아요. 물론 풀이나 가만 고객이 많다 보면은 뭐 연고나 친척, 그 지인으로 영업을 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런데 내 지인이나 그 연고 시장에 내 영업을 하기 힘드시면은 저희 팀원들은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 그리고 홈쇼핑이나 인터넷 쪽으로 DB가 오기 때문에 재무설계 DB나 홈쇼핑 DB가 저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목마르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DB만 있어도 나는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다 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DB 지원이나 아니면 정착수당, 그리고 교육, 또한 여러 가지 수수료 면에서 제가 투명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